그다음 세 번째 배우실 것이 뭐냐면 엘리야입니다. 말라기 4장 5절 6절 읽어보세요.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 엘리야를 너에게 보내리니 그가 아비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이 마음을 그들이 아비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 엘리야를 너에게 보내리니 그가 와서 아비의 마음을 자녀들에게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이 아비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만일 들키지 않는다면 내가 와서 저주로 그들을 멸하겠다. 이 말라기 4장 5절 6절 엘리야의 사건이 터지는데 이 엘리야의 사건을 세상 종교계에서 뭐라고 하냐면 아 이것은 엘리야는 2000년 전 예수님 앞에 간 세례 요한 때 이루어진 거야 해가지고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렇게 가리켜요 안 가리켜요? 그러나 그것은 물론 세례 요한도 엘리야의 사명을 띈 사람이었지만 그 세례 요한은 마지막 진짜 참 진짜 엘리야가 나타날 때의 그림자 표상으로 지나갔다 하고 있습니다. 말라기 4장 5절 6절은 세상에서 가르치는 대로 2000년 전 세례 요한이 아니고 바로 예수 재림 직전에 실제로 온 세계에 엘리야 사건이 터질 걸 예언한 것이라 이 말이에요. 다시 읽어보면 알게요. 보라. 그렇죠 성경에. 보라라는 것은 2000년 전 죽은 사람 보고 하는 거예요. 오늘날 살아있는 자녀들에게 하는 하나님 말씀입니까? 살아서 눈을 뜨고 볼 수 있는 자녀들에게 하는 말씀이다 이 말이에요.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무슨 날이에요? 예수님.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아놓고 승천할 자와 이 세상에 죽을 자와 구분하기를 새카만 염소와 하얀 양같이 쫙 구분한 그 재림의 날을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라고 하셨죠?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 예수 재림 직전에 내가 선지 엘리야를 너에게 보내니 누가 보낸다고요? 천주교에서 보낸다고요? 절에서 보낸다고요? 내가란 분이 보낸다 이 말입니다. 내가 누구예요? 가짜 하나님 아니고 참 하나님께서 2000 전 세례 요한을 참 하나님 보낸 선장을 믿습니까? 그때 그 모든 종교계들은 그를 광신자라고 목을 잘라 죽였어요. 그러나 참 하나님이 틀림없이 보낸 그는 신학을 안 나왔어요. 저 산속에서 하나님 직접 가리켜서 준비시켜서 보낸 엘리야였습니다. 또 그보다 앞서서 수천 전 디셉 사람 갈멜산에 나타났던 엘리야 그도 역시 내가란 분이 보냈습니다. 그가 신학 나왔어요 안 나왔어요? 신학 교단에 속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친히 참 하나님께서 친히 깊은 시골에서 준비시켜서 보낸 사람이었어요. 그 모든 종교가 그는 광신이라고 다 3년 반 동안 죽이려고 찾았지만 결국은 그 가짜 하나님 섬기는 자들은 엘리야의 손에 다 기손강가에서 850명의 사제들이 다 죽임당했고 엘리야는 승천하게 됐습니다. 그 내가라는 분이 오늘 마지막 때 또다시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 예수 재림 직전에 또 엘리야를 보내겠다고 말씀하셨더라 이 말입니다. 그럼 그 말씀이 틀림없이 이루어질 걸 믿습니까?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재미가 있을까요? 이 집회를 가만히 참석하다 보면 재미있고 나중에 신나고 여기서는 원래 박수 치지 말라고 했는데 박수도 나올 것이고 자 계속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여기 오실 때 그랬죠? 야, 이 집회가 가짜인가 진짜가 정신 바짝 차려서 쳐다봐야지 그러고들 오셨을까요? 여러분 가짜와 진짜를 아주 쉽게 구분하는 걸 일러드릴게요. 만약 여기 틀림없이 말라기 4장 5절 6절에
뭐 10월 28일 예수 온다는 사람들 있죠? 저 난리 치는데 바로 내가 그 예수님 전에 보낸 엘리야라고 다들 그런다면 누구를 따라가야 돼요? 엘리야는 하나 보낸다 했어요? 둘 보낸다 했어요? 수천 년 갈멜산산에 엘리야 몇을 보냈어요? 이선 예수 초림 직전에 몇을 보냈어요? 마지막 때 몇 보낸다 했어요? 그러면 하나 보낸다면 나도 엘리야, 요새 예수도 많고 엘리야도 많아요. 그럼 어떻게 가짜 진짜를 알 수 있는가? 가짜 진짜 하는 건 아주 쉬워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영원전부터 태초에 이 지구 시작부터 끝날까지 다 자기의 프로그램, 시간표를 다 미리 발표해놨어요. 우리 학생들이 학교 갈 때 일주일 시간표가 있죠. 월요일 날은 국어, 산수, 도덕, 음악, 화요일 날은 무슨 뭐 미술, 사회 뭐 이런 거, 또 뭐 금요일 날은 물리, 수학, 화학 뭐 이런 거, 영어, 수학 이런 거. 그 시간표대로 책꽂이 책만 빼가고 가면 학교에서 공부하는 거예요. 왜? 미리 시간표가 다 짜여있기 때문에 그 시간표대로만 책가만 갖고 오면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 아버지께서도 창세로 세계가 끝날까지 다 시간표를 다 짜놔가지고 내가 무슨 시대는 내가 어떤 아들을 보내가지고 이러이런 예언을 성취시킬 것이고 그 다음에 내가 누구를 보내가지고 이런 일을 이루고 마칠 것이고 그 다음에 예수제는 고전엔 예 엘리야 전부 사건마다 빈틈없이 지구 시작부터 끝날까지 다 시간표와 계획표가 미리 짜서 우리에게 주셨다 이 말입니다. 심지어 그 예수님이 죽여놓고 옷을 서로 군인끼리 제비뽑아 나눠 갖는 것까지 전부 미리 다 예언해놨어요. 그러니 이 마지막 때로 많은 성도들이 승천할 이 어마어마한 대사건 때에 이 대사건을 얼마나 정확하게 예언해놨겠냔 말이에요. 가장 중대한 것을 빼놓겠어요 여러분 시간표에서? 자, 그러면 그 시간 계획표가 쭉 짜있는데 진짜와 가짜를 어떻게 분간하냐면 바로 하늘의 하나님께서 내가 무슨 때, 언제쯤 딱 시간을 정확히 어느 때 누구를 보내서 무슨 일을 내가 이루겠다 그 때와 장소와 시간에 맞춰서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겠다는 그 일을 이루는 자는 진짜고 때도 안 맞고 시간도 타임도 안 맞고 장소도 틀리고 또 하나님이 이런 일을 이룬다 했는데 엉뚱한 일을 하면서 내가 엘리야 예수님 하는 사람들은 가짜예요 진짜예요. 그건 가짜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천재 예수님도 무식하니까 국민학교도 못 나왔으니까 설교는 근사해서 사람을 변화시키는데 하나님 아들로 마음으로 구세주로 모시기는 부담스러웠어요. 왜? 아이 우리 교단은 몇백만 명씩 인도하는 그 신학 박사들이 있어가지고 설교를 하고 신학을 몇 개씩 하고 박사를 몇 개씩 땄는데 저 사람은 뭐 국민학도 못 났다고 성자의 성직자의 제복도 못 입고 아무거나 입고 나서 살려고 말이야. 또 그 태생도 목수 아들로서 그 천한 목수 맨날 대표질 해가지고 먹고 살던 사람 말이야. 도대체 그러니까 사람들은 외적을 보더라 이 말이야. 그러니까 예수님이 답답하니까 내 얼굴 보지 말고 학벌 보지 말고 내 가문 보지 말고 내가 하는 일을 보고 내가 하나님께서 예언한 그 일을 성취하면 그 일을 보고 나를 믿으라고 외쳤어요. 내가 하는 일을 보고 내가 정말 하나님께서 태초에 계획 세운 그 계획과 섭리를 이 정확한 때에 와서 내가 이룬 자라면 그 일을 보고 믿어라. 내 얼굴 보고 믿지 말고 했어요 안 했어요? 했더라 이 말입니다. 마찬가지 여러분도 마지막 때 엘리야 가짜 엘리야 진짜 엘리야 따지 말고 가짜에서 진짜에서 따지 마시고 태초에 하늘의 하나님께서 조물주 하나님께서 보라 내가 여호와의 크고 들은 날에 이르기 전에 때가 나왔어요 안 나왔어요? 시간이 딱 나왔어 타임 내가 선지 엘리야를 보내리니 사자가 나왔어요 안 나왔어요?
그가 와서 무슨 일을 성취시키냐 하면 아비의 마음을 자녀들에게,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비기로 해가지고 결합시킬 것이다. 벌어졌던 관계를 다시 화합시킨다 이 말입니다. 이것이 엘리야가 서는 일이에요. 아시겠어요? 그 일을 못하는 건 가짜예요. 그 일을 성취시키는 자가 엘리야라 이 말입니다. 그럼 아비의 마음을 자녀라, 자들의 마음을 아비에게 어떻게 돌이키는가? 아, 어떤 신학 교수가 설교로 내가 이렇게 들어보니까, 아, 말라기 4장 5절 줄은 이 지구에 있는 모든 국가들이나 가정들이 전부 부모와 자식 간의 갈등이 심해가지고 이 갈등을 엘리야가 와서 부모 자식을 화목을 시키는 것이다 이렇게 설교하더라 이 말입니다. 그건 아닙니다. 당치도 않는 소리입니다. 여러분, 수천 년 갈멜산상에 나타난 엘리야를 하늘에 하늘에서 보내신 것은 그 거짓 하나님이란 자들을 거짓 제사장들에게 쏘고가지고 다 오리에 빠져서 죽어가는 아비들과 눈색 감은 어린 것들과 같이 결합시켜 부자가 부녀가 다 같이 죽으라고 그 육신의 아비와 자식들을 결합시키려 하늘에 하늘에서 엘리야를 보냈습니까? 또 2000년 전 세례요한을 보내신 것은 그 유대 거짓 하나님, 거짓 종교한테 다 쏘고 넘어가서 죽으러 가는 아버지와 자식들을 같이 결합시켜서 둘 다 같이 죽으라고 세례요한을 보냈습니까? 아니에요, 아니에요. 오히려 양쪽을 쪼갤지라도 쏙지 말라고. 그 시대마다 엘리야를 보낸 것은 하늘의 하나님 아버지께 결합시키려고 보낸 것이라 이 말입니다. 육신의 아버지는 자기 생명도 자기가 보존 못해요. 육신의 아버지 따라간다고 영생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23장 9절 읽어보세요. 땅에 있는 자를 아비라 하지 말라. 너희 아버지는 하나이시니 곧 하늘에 계신 자신이라. 땅에 죄 잔뜩 짓고 거짓 하나님한테 쏘고 죽어가는 아버지가 너희 아버지가 아니다. 너희 아버지는 오직 한 분뿐이시니 누구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뿐이시다. 그분만 너희 생명의 근원이요 본체예요. 그분에 가서 결합되어야 우리가 불사 영생한 사람 돼서 승천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시대마다 엘리야를 보면서 아비의 마음을 자녀들의 마음을 그대 아비를 결합시켰다는 것은 땅인 육신의 아버지가 아니고 하늘의 하나님 아버지와 결합시키려고 중매장인으로 엘리야를 보내신다 이 말이에요. 그 때문에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리 전에 내가 선지 엘리야를 너에게 보내니 그가 와서 아비 마음을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비로 돌이켜서 결합시켰다. 이것은 하늘의 하나님 아버지와 이 세상의 수시고 탕자들 거짓 종교한테 다 쏘고가고 종교 없이 죽고 종교 없이 죽는 자들을 다 결합시켜서 생명의 본체 되신 분에게 돌아와서 불사의 생명을 얻어가지고 승천시키려고 목적으로 엘리야를 보내시더라 이 말이에요. 이제 이해 가십니까? 그럴 것 같아요? 제가 말씀드린 게 성경입니다. 사실입니다. 이게 하나님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께 온 건 일생을 그렇게 불량배로 다니던 사람이 단열을 만에 새 사람이 되더라 이 말이에요. 그 외에는 어떤 하늘과 땅 어떤 신이 그렇게 할 수 없어요. 불교신, 예수교신 안 됩니다. 절대 안 됩니다. 그 신들은 따라가면 따라갈수록 혼미에 빠져. 그렇기 때문에 2000년 전 다락방 무리들과 수백만 명 되는 그 큰 종교단체와 다른 것이 이 다락방 무리는 돌에 맞아 죽으면서 환히 웃으면서 스테반같이 죽는 것이 달랐더라 이 말이에요. 왜? 하나님 모셨기 때문에, 죽어도 살 걸 알기 때문에. 그렇다면 마지막 진짜 엘리야와 가짜 엘리야를 구분하는 것을 어떻게 구분하는지 아시겠습니까? 진짜 엘리야라면 정말 하늘에 하나님과 결합시켜 줄 것이고 하늘에 하나님을 만나게 해줄 것이고 그래서 하나가 되게, 그 2000 예수님도 말씀했죠. 차자가, 큰아들은 안 그러고 차자, 작은아들이 아버지 잔소리 듣기 싫다고 튀어나가가지고 시큰하고 망탕하고 가문 다 더럽히고 아버지 필요 없다고 튀쳐나가가지고 실컷 못된 짓 하다가 끝날에 와서 아버지는 그 자식을 못 잊어서 눈물로서 기다리다가 끝날에 돌아와서 서로 목을 어긋마시고 울면서 아버지로 갔다 하고 예수님이 했어요 안 했어요? 그건 예수님의 예언이에요. 예언. 우리 인류가 수천 년 전
에덴 동산에서 아버지 잔소리 듣기 싫다고 뛰쳐나가가지고 시큰 이 수수료 허랑방탕 못된 짓 시큰 거짓 귀신 따라다니면서 못된 짓 시큰 하다가 마지막 예수 재림 직전에 데려가기 직전에 승천 직전에 하늘의 하나님 아버지 자기 친아버지께 돌아와서 친아빠와 포옹을 하고 울면서 하늘을 갈 것을 예언한 것이라 이 말입니다. 하늘에 사는 장자 우리 형들은 그런 일이 없어요. 이 막둥이 치고 막둥이들이 찾아들이 그랬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 말씀은 이루어질 걸 믿습니까? 성경에 그런 게 많아요. 그렇다면 이 지구상에 예수께 돌아와서 예수와 결합하라는 종파는 수백 종파지만 하나님 아버지께 돌아오라고 하는 데는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 아버지를 가르치는 종파는 없어요. 전부 예수님이 구원받으라고 하지 하나님 아버지께 돌아와서 그분의 품에 안겨서 가라는 데는 하나도 없더라 이 말입니다. 이건 누구만이 한다고 이 성경에 예언됐어요? 마지막 두렵고 큰 예수 재림 직전에 하늘에 하나님께서 내가라는 분이 보낸 그 하나님 아들만 와서 하는 일이라 이 말이에요. 그 일을 행하는 자들은 참 엘리야고 타임도 안 맞고 그 일도 행하지 않고 이름도 틀린 자들은 아니라 이 말이에요. 이해 가십니까? 그 다음 엘리야는 내일 아침부터 새벽부터 자세하게 재밌게 배울 것입니다. 이 정도로 해놓고 네 번째는 배울 게 뭐냐면 인천 전사입니다. 계시록 7장 2절 3절 또 봄에 다른 천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해 돋는 데로부터 올라와서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할 권세를 얻은 네 천사를 향하여 큰 소리로 외쳐 가로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나 해하지 말라 하더라. 또 다른 천사가 크게 외쳐 가로되 동서남북 지구 사방에 핵전쟁이라 하니 못하라고 하늘에서는 지금 붙잡고 있어요. 지금 지구에 있는 핵이 터졌다면 매 수백 번 지구는 멸절되고 또 멸절되고 수백 번을 해야 돼. 1967년도 면은 지금 몇 년이요? 25년 전 그런가요? 그때 요새는 하루가 옛날이요. 1년이 옛날이고 그때 옛날 요새 말세 25년 전이라면 정말 호랑이 시절이죠. 그때 미국과 소련 두 나라가 가진 원자탄만 계산해도 지구 이 수십억 인구가 어젯밤에 난 아기까지 얼마씩 돌아가느냐면 수리탄 13만 개씩 안고 죽어야 돼. 그때 옛날 호랑이 담배 먹던 시절 요새 25년이면 그때 당시 미국과 소련 두 나라가 가진 핵폭탄만 따져보니까 온 세계 수십억 인구가 어젯밤은 아기까지 배당에 돌아가는데 수리탄 13만 개씩 돌아가게 되었더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동아일보에 나갔어요. 그런데 지금은 뭐 이스라엘이고 뭐 조그만 나라 큰 나라고 핵폭탄 쟁여놓지 않는 나라는 없어요. 지금도 이북도 뭐 핵을 만들었는지 지금 가지고 있는지 떠들고 있죠. 심지어 이 미개국 나라 참 아이 뭐 옛날 핵폭탄 요새 재래식 무기라는 건 아무것도 아니란 거예요. 자, 그런데 핵폭탄은 절대 일어나지 않아요. 암만 성질 고약한 정체가라도 핵보다는 못 눌러요. 왜 못 누르냐? 누가 붙들으라고 해요? 그가 큰 음성을 전하되 우리 하나님의 아들, 딸들의 이마에 승천할 자들의 이마에 인칠 때까지 핵전쟁이 일하지 못하도록 바람을 붙잡아라. 땅에 있는 동서남북 지구의 네 바람을 핵전쟁이 못 일어나도록 붙잡고 있는 천사들에게 하늘에서 다시 특명히
두 번째 떨어졌더라 이 말이에요. 하늘의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수백 번, 수천 번 내가 너에게 영생을 주겠다고 약속했어요. 했어요, 안 했어요? 했습니다. 약속했어요. 근데 영생 안 줄 수 있어요? 줘야지. 근데 줄 사람이 없어요. 그러나 틀림없이 누군가는 줘야 돼요. 이 세상에서 인신매매범이라도 자기 자식 세 살배기 다섯 살배기한테 야, 저녁 때 아버지가 올 때 맛있는 콘 사다 줄게, 맛있는 과일 사다 줄게 했으면 자기는 비록 인신매매범이라도 그 자식한테는 틀림없이 전해서 약속을 지켜요. 암만 못된 아버지라도. 왜? 아버지니까. 체매지 그 어린 거한테, 눈 새까만 어린 거한테 거짓말 속여먹을 수 있어요? 또 공자님이 거짓부리 하고 다닐 수 있어요? 하물며 하늘에 하나님께서 한 번 약속했는데 영생 준다고 전 수수백 번 약속하고 그만둘 거요? 이러겠어요, 여러분? 말도 안 되죠. 반드시 이 지구가 아무리 종교가 타라고 썩었을지라도 분명히 어떤 백성은 꺼내서 자기가 변화시켜 만들어서라도 반드시 영생은 주어지고야 말 것이라는 말입니다. 왜? 하나님의 약속이기 때문에. 아, 이 세상 대통령들도 공약을 하고서 약속을 이행하는데 하늘에 하나님께서 약속 안 지키세요, 여러분? 아무리 우리가 못돼먹게 지구가 타라고 또 썩어 타락할지라도 하늘 하나님 반드시 약속을 지켜줄 것이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하나님께서는 불사 승천, 불사 불멸의 땅으로 옮겨놓을 자녀들을 하나씩 자기 형상으로 변하는 자, 먼저 변하는 자를 지금 인을 치고 있어요. 너는 내 거, 너는 내 거. 수박이 흠이 없이 잘 익은 건 탁탁 5천원짜리, 4천원짜리 탁탁 붙이죠? 그 식으로 사과도 흠 없는 것을 부사, 천원짜리, 천원짜리 딱지를 붙이죠? 그게 다 인이에요. 하나님께서도 완숙된 자, 온전히 변화된 자를 불사불멸 땅으로 옮길 자격이 탁 갖춰진 자를 탁탁 인을 치고 있다 이 말이죠. 그 신이에요. 근데 아직 인이 끝나지 않았으니 전쟁의 마루를 좀 더 붙잡으라고. 이 세상이 벌써 끝났어야 돼요, 이 친구는. 그런데 자꾸 지겹게 계속 살인사건, 무슨 사기사건, 뭐 별 흉악한 인신매매 이런 계속 일어나도 계속 이 세상이 뭘 자꾸 끝나지 않고 가는 것은 하늘에 옮겨놓을 숫자를 가진 그 자녀들의 숫자가 아직 안 찼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이 빨리 변화되면 빨리 이 지긋지긋한 세상 안고 세상을 살지 않고 승천하게 될 것입니다. 영국 해군 중령이 최고 상부 사령부에서 핵보단을 누르라고 탁 신호가 왔어요. 그래서 이 해군 중령이 핵보단, 군대는 명령에 살고 명령에 죽잖아요. 이 군인이 핵보단을 누르라고 최고 사령부에서 비상 연락이 왔기 때문에 누르라고, 엄지가락을 누르라고 하니까 이게 안 나가는 거예요. 그 밀실에서 핵보단 있는 것은 지하실 아닙니까? 그걸 하나 놓고 중령이 지키는 거예요, 그걸 밤낮. 근데 누르라고 이게 누르는데 손이 안 나가요. 누군가 붙잡은 것 같아요. 아무도 없는 그 혼자 방에 있는데 군인은 명령에 죽고 살기 때문에 명령, 그래서 명령에 수행하려고 땀을 벅벅 흘리면서 눌렀는데 이게 안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 더 컴퓨터에 고장 신호가 탁 나오는 거예요. 그때 눌렀으면 어떻게 될까요? 끝났죠. 그때 끝났죠. 그럼 누가 붙잡았을까요? 하늘의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서 아스라 내 승천할 자녀들을 아직 덜 골라냈다 붙잡으셨더라 이 말입니다.